됐죠? 거리를 늘리고 싶습니다. 아, 거리를, 네. 예, 거리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예, 그 치시는 스타일들 한번 쳐보세요. 네. 예. 오! 자, 오,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일단 처음 봤을 때는 좋은 스윙이에요. 네. 예, 네, 쳐보세요. 오, 대박. 놀랐었어. 거리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캐리 152m. 자랑하러 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자랑하러 오시는 분이 없나 그랬거든요. 해보세요. 스윙 좋은데요? 오, 이번엔 더 갔다. 자랑하는 154. 근데 여기서 더 얼마나 더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출연하기로 하고, 네. 드라이버는 이제 프로님이 봐주실 거니까, 네. 계속 아이언만 위주로 이제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아이언 치듯이 드라이버도 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 아이언처럼 한번 얘를 쳐봤는데 일주일 됐어요. 네, 네, 네.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전 SBS 전화하신 거 제가 너무 잘 맞으니까 딴 사람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요. 그럴 수 너무 잘 치세요. 네. 본인이 이제 골프를 그래서 참 생각 멘탈입니다. 내가 샷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스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언 칠 때처럼 지금 이렇게 드라이버를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되게 아이언 칠 때 세게 치는 사람 하는 분도 없습니다. 아이언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헤드목에서 턱 이렇게 페이스에 툭 갖다 맞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드라이버를 그리를 내고 싶어서 이제껏 공이 안 맞았던 게 너무 세게 쳤다는 거예요. 오버 페이스인 거예요. 힘으로. 지금 스윙 어깨 회전 딱 했다가 이렇게 회전 쫙 되고 체목에 느끼니까 진짜 스윙 좋아요. 한 번 더 쳐보세요. 저 구경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한 번 더 쳐보세요. 예. 뭐 방향 좋고, 네. 백스윙 좋고, 몸 잘 쓰고. 네. 오, 나이스. 와. 피니시도, 저 치고 난 뒤에 피니시도 중심이 딱 잡히잖아요. 오늘 오셔서 우리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한테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으세요. 내가 아이언처럼 치니까 어느 날 잘 맞더라고요 하는 요 포인트가 많은 우리 저 지금 시청하시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맞다 나도 드라이버를 힘을 주지 말고 아이언처럼 쳐봐야지 해서 감을 잡는 분이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티칭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저 들어가셔서 계십시오. 임프로님 같은 분께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너무 큰 영광이고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임프로님이 근데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스윙을 하고 자신감 있게 치고 내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임프로님께 칭찬받은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입니다.